비디오 스타 유예린. 사진 LMBC의 머리원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백민경 인턴 기자. 그룹 나인뮤지스 출신 가수 유예린이 배우 이정진과의 열애를 인정한 가운데 과거 금수저 논란 해명이 재조명됐다. 11일 한 매체가 이정진과 이예린의 열애설을 보도하자 이정진 소속사 엔터스테이션 측은 이정진에게 확인한 결과 이예린과 약 7개월째 교제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델돌로 불린 걸그룹 나인뮤지스로 데뷔한 이후 SNS를 통해 고가의 시계와 외제차 등이 공개되자 금수저 연예인 설이 돌았다. 그의 아버지가 대형 로펌 대표, 어머니는 미스 코리아 출신 등으로 소문이 난 것. 그러나 유예린은 이에 대해 부인하며 해명했다. 그는 지난해 9월 MBC의 머리원 비디오 스타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금수저 소문에 대해 해명했다. 이예린은 예전엔 모두가 다 별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다. 어렸을 때부터 매해 여름마다 별장에 간 기억이 있다. 그걸 무심코 말했다가 친구들이 날 멀리하는 것을 보고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다. 라고 고백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또 이예린은 나는 단지 유복하게 자랐을 뿐이고 금수저는 아니다. 슈퍼카는 한 대만 내 차고 다른 건 친구 차다. 라며 금수저는 재벌가 자제분들이라 생각한다. 우리 아버지는 로펌 대표가 아니라 사업을 하신다. 라고 해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슈퍼카는 아무나 타니? 그게 금수저다. 은수저도 그런 거 못 가집니다. 금수저 맞아요. 모두가 별장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예린은 2010년 나인뮤지스 싱글 앨범 Let's Have a Party로 데뷔했으며 2016년 6월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나 현재 솔로 활동을 하고 있다. C.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